가방에 갇혀서 목숨을 잃고 10살 소년은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다가 맨발로 탈출하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사실이 드러날수록 국민 공분 지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박종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예. 자, 이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받은 10살 소녀 피해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내용이 드러난 걸 보면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많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인 10살 A양을 상대로 진행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학대 정도가 정말 참혹합니다. A양은 경찰에서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가 프라이팬이나 쇠젓가락으로 지지거나 또 쇠 막대기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고 심지어 목줄로 묶어 베란다에 가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양은 학대 과정에서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며 혼자서 다락방에 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아이의 탈출 과정도 전해졌는데요. 아이는 다락방에 갇혀 지내다가 창문을 통해 그러니까 다락방에 붙어있는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가 살던 집은 4층인데요. 옆집과 다락방이 똑같은 구조로 붙어 있습니다. 창문이.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 지붕 같은 이 베란다를 통해서 다시 다른 옆집의 다락방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이 진술을 했습니다. 다락방이 붙어 있는 구조라서 4층 높이인 만큼 위험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으니까 이 추가 취재가 들어오면 더욱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4층 높이에서 옆집으로 넘어와서 탈출을 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목줄을 묶고 이런 학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 가는데 가해자가 부모잖아요. 이 부모를 네네. 상대로 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A양의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원래는 오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이들 부모가 자해소동을 벌여 조사가 연기됐습니다. 경찰이 A양 외에 세 자녀를 임시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해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모를 병원에 현재 응급 입원 조치시켰습니다. 예,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이 아동학대 사건, 뭐 이미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가정에서 아이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동학대 사례가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현재까지 지난 2018년 2만 4천여 건 이후 해마다 두 자릿수 비율로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아동학대의 78%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요.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 등으로 등교한 날이 많지 않은 탓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각지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건 이번 기회를 네. 통해서도 알았는데 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의 핵심은 부모라도 자녀 체벌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우선 부모 체벌 금지를 위해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는 민법 조항부터 선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잠시 그래프를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된 후 지금까지 약 22년 동안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은폐되어 있던 아동학대가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각종 미디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위한
다시 지금 저희가 그래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상 연령을 이렇게 살펴보니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에서 15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아동학대 장소로는 가정 내에서의 학대가 전체 76.9% 비율로 매우 높게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계부모와 친인척에 관련한 이러한 학대들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면 대리 양육자에 해당하는 초, 중, 고 교직원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니 중고학대가 11,792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고학대는 학대가 두 개 이상 이렇게 겹쳐진 학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5,862건, 그 다음에 신체학대 3,436건, 그리고 성학대 방임이 그 뒤를 이어서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연구 주제나 논의 내용은 관련 법의 개정과 개정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 관련 법인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으나,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2011년에 이르러서야 아동학대 정의가 논의되고 신고 의무자 확대의 강화가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또 아동복지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아동의 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 절차가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아동보호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의 법제화와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 그 다음에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가족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둔 차등적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통해서 아동보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에는 전담공무원이 개입이 되면서 대응 인프라가 증가를 하였고, 또 2021년에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지정을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역사회는 아동학대를 범죄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아동학대를 주제로 하는 학술적 연구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기 아동학대 연구 동향에 관한 그런 연구들은 아동학대 연구 동향을 파악할 만큼의 이러한 충분한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의 개념, 원인, 유형, 발생률 등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한 수준들로 나열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경 같은 경우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발행된 아동학대 논문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들이 아동학대의 실태나 원인 파악에 치중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아동학대 대책에 관련한 이러한 논문이 부족하다, 그리고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에 국한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예방치료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이러한 연구와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학대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종단적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학문 분야별 아동학대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연구 주제별 아동학대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연구 유형별 아동학대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별 아동학대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입니다.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국내 학술연구 논문 중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후보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목에 아동학대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 중 등재지에 실린 논문을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자, 발행 연도, 제목을 하나씩 살펴보며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을 1차로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88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 논문에 대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연구자가 괜찮아요. 이차 다시 갈게요. 네. 따르면 돼요. 네. 아니, 처음부터 시작. 네. 다음은 분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 논문에 대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 아동학대 연구 동향을 리뷰한 후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 세부적으로 지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1차 분석 절차로 연구자가 분석 기준에 맞게 전체 논문을 분류하는 작업을 2회 반복하였습니다. 논문의 제목과 초록으로 최초 분류하였으며 두 번째에는 본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검토 후에 최초 분류에서의 오류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셋째, 분류된 논문을 참여속과 김광래 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면서 분류에 모호성이 있는 경우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분류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확정을 위해 이전 단계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논문에 한해 유아교육 전공자 2인이 최종 결정하여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문 분야별 연구 동향입니다. 분석 대상 논문 288편을 KCI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사회과학, 복합학, 의학과학, 공학과학, 그다음에 건축학, 인문학 등의 순으로 아동학대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표를 보고 있는데요. 표와 같이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과학 분야에서는 교육학에서 49건, 사회복지학에서 42건, 그다음에 법학에서 39건, 그다음에 기타사회과학에서 38건, 사회과학 일반에서 30건, 그 외에 심리과학, 정책학, 행정학 순으로 논문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타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문사회 22일이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에 교육학에서는 아동과 권리,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와 아동보호연구에서 많이 그 아동학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사회복지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한국아동복지학회에서 그 다음에 학교사회복지에서 아동학대에 관련한 이러한 주제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었고요. 의학학회에서는 한국모자보건학회지에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학에서는 한국컨텐츠학회에서 6편의 논문을 발행을 했고요. 공학에서는 토지공법연구에서 2편의 논문을 발행했습니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건축학과 건축학에서는 대형 건축학회에서 두 편의 논문을 발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주제별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그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지금 잠시 살펴보면 연구 주제별 분야는 아동 학대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전체 연구 중에 약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법 정책을 주제로 한 연구는 24.7%, 또 아동학대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주제는 23.3%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개입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연구는 9.4%, 아동학대의 원인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1.4%, 연구와 도구 개발 영역이 0.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연구 유형별로 실증 과학적 연구와 개방 및 이론 연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조사 연구와 고찰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프로그램 개발 및 초과 검증이나 사례 연구, 질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학대 실태를 다룬 연구보다는 아동학대를 위한 보호 체계 보완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학대 중 방임이나 기아, 학교 폭력의 문제, 그다음에 빈곤 아동들이 당하는 학대 등에 대한 연구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사의 분석 연구 또한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인식이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기 개입식 조사 연구는 문항에 따라 거짓 답변이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예민하고 지극히 정서적인 영역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연구 대상들의 그런 정서가 반영되었거나 현장에서 체험하는 생생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 누적이 지속된다면 그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체계 마련의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별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88편 중의 논문 중에서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총 15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6편에 한해서 연구 대상별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였고요. 그 여러 대상을 동시에 조사한 연구인은 이것을 중복 체크해서 그 조사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석 대상의 41.7%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고 의무자, 그 외 성인, 부모, 기타 관련 종사자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상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32.7%로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 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발견된 피해 학대 아동을 연구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 다음 순위 23.1%의 비중을 차지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7%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보호시설 종사자 및 치료사 등의 전문가, 그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이런 상담원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에서 13.5%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중 학대 행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7%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 다음, 그 다음에 아동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련 종사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의 19.2%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5.4%로 가장 많았고,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아동학대 가해 범죄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1.9%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의 2.6%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행된 아동학대 동향의 연구 결과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아동학대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는 아동학대 연구 동향을 파악할 만한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의 개념, 원인, 유형, 발생률 등을 간략히 정리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서우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구자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발행된 아동학대 논문을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들이 아동학대의 실태나 원인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아동학대 대책 관련 논문이 부족하고 또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과 치료 대책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와 또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 학대까지 다룰 수 있는 종단적 차원의 연구 및 아동학대를 둘러싼 그러한 요인을 심층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차미숙과 김광웅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한 KCI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이러한 논문 중 학문 분야, 발행 연도, 연구 주제, 연구 유형, 연구 대상 등으로 이렇게 기준을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관련 논문 수는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3분의 2 이상이 사회과학 분야 학회에서 발행이 되었으며 학대의 영향, 실태 및 인식, 그다음에 제도, 법, 정책 등의 순으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가 많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주제 관련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연구가 어떠한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은미는 아동학대 예방협회에 의해서 1988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미나 자료집을 통한 연구 동향을 분석을 하였는데요.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연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되었고 또 아동학대에 관련한 법, 정책, 대처 방안, 전달 체계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에서 분석된 선행 연구들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연구의 흐름을 다양한 영역별로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시기에 이루어진 아동학대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및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셋째, 연구 유형별로 실증 과학적 연구와 개강 및 이론 연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조사 연구와 고찰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프로그램 개발 및 초과 검증이나 사례 연구, 질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학대 실태를 다룬 연구보다는 아동학대를 위한 보호체계 보완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학대 중 방임이나 기아, 학교폭력의 문제,
그다음에 빈곤 아동들이 당하는 학대 등에 대한 연구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층 사례 분석 연구 또한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인식이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기기입식 조사 연구는 문항에 따라 거짓 답변이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예민하고 지극히 정서적인 영역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연구 대상들의 그런 정서가 반영되었거나 현장에서 체험하는 생생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 누적이 지속된다면 대략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체계 마련의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상별 결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아동을 제외한 다른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의 누적 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학대 연구 대상이 아동과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관련 영역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나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적었습니다. 2020년 자료를 보더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의 비율이 77.5%로 10명 중 8명 꼴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부모와 아동 모두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또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 고립이 드러난 것을 아동학대 증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코로나19 시기에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과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심리적 원인, 개입, 효과 등을 반영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사회 구조 변화와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종사하는 그러한 종사자 중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인식과 실태 수준의 연구에 멈출 뿐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상을 찾아보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보호시설 종사자 및 치료사 등 아동학대 보호 서비스에 관여하는 각 단위의 전문가들을 위한 학대평가 조사 방법, 학대 예방과 재활 지원, 그리고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그다음에 이해, 그다음에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 서비스 후 원가정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재학대를 당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재학대 발생과 관련한 연구를 꼭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에 사후 관리에 대한 연구는 집중적으로 탐색해야 할 아동학대 연구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연구는 2000년 이후 다양한 분야로 꾸준히 진행되는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연구 초반부터 최근까지 법률 제정 및 개정, 다음에 사건의 발생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변화 추이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에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루어진 아동학대 관련 연구의 동향을 자세히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아동학대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추후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아동학대 관련 방향을 학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 방법과 대상이 일반 아동의 조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 방법의 다양성과 더불어 연구 대상의 다양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 패러다임의 대응 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 부모와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양육과 보육에서의 쌍방적 상호작용의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은 한 개인에게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는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기존의 횡단적 연구를 포함하여 유아 학대부터 성인기까지의 학대를 다루는 종단적 차원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저 우리의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참고문헌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였고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번호를 학회에 남겨둘 터이니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